이제 끊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아세요? 비타민 나무가 재배가 뭐 이렇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수확 방법인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아직 비타민 나무 수확할 철이 아닙니다. 일부러 이제 지금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게 보면 뭐 딱딱 소리가 나죠. 이렇게 딱딱 얼마나 이게 단단함이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겠어요. 좀 더 가까이 가서 떴고 그렇게 딸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가능하면 어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털리는 열매는 있기는 하다. 이렇게 딱 따면 이렇게 나무 줄기가만 남습니다. 자, 얘도 이걸 따볼까요? 막 흔들어 볼까요? 이렇게 하면 벌써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. 이론상 안 떨어진다고요. 내가 잘 키워서 그런가? 그리고 이거는 잘 따지는 열매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소리가 벌써 알잖아요. 블루베리도 이 소리가 안 날 걸요.
가시는 비타민 나무 가시는 사실 자연은 아닙니다. 이렇게 꼭 찍어도 상처가 나거나 좀 따갑긴 하지만 곰지 않아요.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. 그게 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마주 이렇게 놓고요. 많이 화실들이 많이 찔리는 시기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가 되고 굳이 뭐 잘라서 가지를 쳐서 잎을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따니까요. 조를 나눠서 합니다. 조를 나눠서 이게 왜 따냐면 지금 엊그저께 이제 가로수에 있는 비타민 나무를 이제 덤프트럭이 계속 다니면서 상처를 줘가지고 이제 이름 이렇게 떨어져요.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이고 좀 이렇게 아이고 이건 시들어서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. 시들지 않으면 똑똑 떨어져. 따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. 흔들어 따는 열매는 아니에요. 흔들어 뜰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잠깐 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따서 여기 상자에 넣어야 자꾸 만지작거리면 열매는 안 좋아지잖아요. 열매를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따죠. 이게 블루베리 500g 통인데요. 500g 내가 지금 한 10분 정도 꼼지락거렸는데 지금 걸렀어요. 좀 부드럽게 오늘은 먹어보려고. 꿀을 많이 넣고 시원한 비타민 열매 주스 완성. 저는 그냥 물에다가 꿀만 넣는데요. 예를 들어서 약간 톡 쏘는 맛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은
물 대신 탄산수 넣어서 드셔도 돼요. 마셔볼까요? 완전 상큼해. 시원한 맛, 상큼한 맛. 익은 걸로 맨날 빨갛게 주황색 주스 마셨는데 이렇게 마셔도 괜찮네요. 맛있습니다. 청포도 맛? 자, 집에 비타민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한 잔씩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